들어가. 권영세 의원 저기 옆장 아마 들어오시라고. 아 여기 계십니다. 선생님, 저쪽으로 좀 잘. 분 여기 가운데 서 계시죠. 지금 되나요? 예, 지금 이 시간에 협상팀의 대표격인 양당 사무총장이 지금 만나고 계시고요. 아마 그 자리에서 논의가 계속될 겁니다. 후보님 오늘 무선 그냥 가짜고 얘기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나요? 유무선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.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조사든지 유무선이 적정한 비율 배합되는 것이 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료가 나와 있어서 조금 있다가 기조국에서 발표가 있을 거고요.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입니다. 아무리 단일화가 급하지만 원칙이 지켜지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. 그런 의미에서 양쪽에서 여유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단일화 시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 가급적이면 오늘 오전 중에 타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, 정말 만에 하나 오늘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투표용지에 이름 인쇄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단일화는 해내겠습니다. 후보님께서는 무선 100%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어떤? 저는 융통성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또 그런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. 앞으로 계속해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선에서 가급적이면 협상을 하되 융통성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보님 혹시 오늘까지 이제 협상이 안 되면은 내일 중에는 이제 후보 등록은 일단 하실 생각이신 거죠? 오늘 내로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중에 양쪽이 다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협상을 반드시 계속해서 반드시 단일화는 해내겠습니다. 안철수 후보랑 만나실 건가요? 지금 당장은 만날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. 안에서 또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? 네,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. 4월 7일 전까지도 단일화 시한 생각하세요? 그렇게 길게 가면 안 되죠. 인쇄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뤄야 되겠죠. 네,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충분히 설명이 됐죠? 위원장님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라도 좀 대략. 예, 조금 좀 의견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. 예, 그러나 모든 일이 당의 대표시고 또 당 대표 선수로서의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. 그분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오늘 만나자고 오전에 연락을 했다 그러던데요. 네. 네.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십니까? 예,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.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